한화이글스가 화끈한 타격의 힘으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. 한화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KT위즈와의 경기에서 4회 장진혁의 스퀴즈 번트를 상대가 잇따라 실책하며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대거 3점을 뽑아내는 등 맹공을 퍼부며 KT의 13-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로써 전반기 82경기에서 36승 2무 44패를 기록한 한화는 리그 5위 SSG와 3.5게임 차 벌어진 리그 9위로 시즌 반환점을 돌게 됐습니다.